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춘데요. 하지만 북서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불쾌지수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7도까지 오른 가운데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폭염특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부 지역은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25도로 출발해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는 분들은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특보는 점차 그 밖의 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